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연일 소규모 집단에서 코로나19 발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잠깐의 감소세에 마음을 놓았던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감염병 예방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벽골 으뜸 마을 첫 소식지 발간, 서울식물원 미션 투어 프로그램 신청 접수, 등빛 도서관 알콩달콩 동화구연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곡 일동 벽골 으뜸 마을의 첫 소식지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첫 소식지에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란, 지역 및 간담회, 벽골 으뜸 마을 이모저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생한 인터뷰 등이 실려 있습니다. 화곡 일동 소식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발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벽골 으뜸 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식물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문을 닫았던 온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온실 내 수용 인원은 동시간대 최대 220명으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입장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식물원 미션 투어 오늘의 식물을 찾아라를 운영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전문 해설사가 안내하는 오늘의 식물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식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면 즉석에서 인화도 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 등빛 도서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알콩달콩 동화구연을 진행합니다. 7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온라인 시스코 웹을 통해 동화구연 및 미술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접수는 선착순 20명으로 마감되며 강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빛도서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날씨가 초봄에서 한겨울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